아, 날씨가 좋구먼. 아유, 회장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먼저 등장하셔야죠. 예. 빨리 와. 한 명씩. 아.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네 명 다 같이 가자. 우리 같이 가. 아, 잘하고 있다. 포즈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멋있다. 와, 멋있다. 아, 한 명씩 아니에요? 멋있다. 아, 한 명씩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투.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 티그랜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돌박이를 찾아주셨는데요. 저희가 2024년 첫 손님으로. 아, 저게 처음인가요? 야하. 스타트가 너무 좋았지. 혹시 저희 초대장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저 한 들어오기 1분 전. 읽어볼게요. 돌박이 어린 왕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왜 이제 온 거야? 우린 항상 기다렸는데. 만약 4월에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온다면 돌박은 3월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너희에게는 너희가 길들인 돌박에 대해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어. 그러니 오늘도 돌박을 길들여줘, 부탁이야. 네, From Tomorrow by Together의 영원한 사막여우 돌박 2일. 아니,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셨다니. 그러니까. 아, 로맨틱한데요? 저희 공식 인사법이 있는데 기억하실까요? 당연히 기억하죠. 아, 그럼요. 아이돌과 함께하는 구석구석 천국여행. 아이돌과 함께하는 구석구석 천국여행. 돌박 2일! 저희가 이번에 미니 6집 컴백 기념으로 돌박 2일에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혹시 이번에 컴백하실 앨범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앨범은 저희가 전작들이 정말 총망라한 총집합체 그런 앨범이 되겠습니다. 아, 야. 또 앨범 이름이 투모로우잖아요. 그렇죠. 핏살기를 하나를 썼습니다. 그렇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에서 투모로우를. 네. 이제 바이랑 투게더밖에 안 남았어요. 이 필살기 하나 써버렸어요. 네, 정말 이번 활동도 너무 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 여행 주제가 담긴 미션 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오랜만에 이거 비타민 D. D 하니까 눈이 안 떠진다. 야, 너 맨날 약으로만 먹다가. 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그룹 승계 전쟁의 리턴즈. 아. 아이돌이란 이름으로 K-POP 세계를 여행 중인 여러분은 사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그룹의 후계자들입니다. 내 오랜 꿈이었어.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입니다. 예. 과거 치열했던 승기 싸움을 통해 최선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울산 최현준 회장이 총괄 회장으로 부임했으나 뒤늦은 춤바람으로 기업을 소홀히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결국 지난 주주총회에서 회장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뭐야, 회장 아니었네. 이로써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그룹은 다시 한번 그룹을 이끌 후계자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후계자 전쟁에 뛰어든 5명의 후보는 자질을 시험하는 다양한 미션을 진행하고 가장 많은 현금을 획득한 사람이 최종 상금과 함께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그룹의 후계자로 임명됩니다. 후보자들은 지난 승계 싸움을 획득한 각자의 재산을 가지고 미션에 참가하게 됩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울산의 최현준 100만원, 증권의 최수빈 70만원, 엔터의 강태현 70만원, 전자의 최범규 65만원, 컴퓨터의 휴닝카이 40만원. 태연이 진짜 엔터의 기적이다. 은준이 형은 이미 지위를 박탈당해서 그
그 능력이 없다는 걸 확 그 했잖아요. 재선이 가능하대요. 근데 당해도 너보다는 나. 이번 승계 전쟁에는 특별한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미션에서 성공한 멤버에게는 재산 변동을 가지고 올 복불복 가방 선택권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다섯 개의 가방에 각기 다른 혜택을 의미하는 물건들을 넣어놓을 거예요. 그 가방에 들어있는 아이템대로 재산이 변동이 됩니다. 자, 복불복 가방 혜택. 장미꽃은 플러스 100만 원이 되고 여우는 가진 돈의 두 배가 되고 어린 왕자는 원하는 멤버의 재산을 전부 획득. 야, 어린 왕자. 비행기는 원하는 대로 멤버들의 재산을 바꾸기. 뱀은 뽑은 즉시 재산이 영원히 됩니다. 와, 너무하다. 뱀만 안 뽑으면 돼. 뺑. 비행기가 딴 사람 걸 딴 사람한테 주는 느낌이야. 원하는 대로 멤버들 재산 바꾸니까 뭐 저랑 바꿔도 되고 남이랑 바꿔도 되고 뭐 마음대로. 제가 이미 1인데 만약에 슈니카 진짜 기분 나쁘다 하면 꼴등이랑 바꿀 수 있는 거고. 오케이 오케이. 와우, 네. 저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뱀만 안 걸리면 돼요. 와우. 아, 이거 휴닝카이가 좀 좋네. 뱀 먼저 걸리고 내가 딴 거 해서 이렇게 바꾸면 되지. 휴닝이가 영원이었을 때 여우 걸리면 좋겠다. 가진 돈의 두 배. 우와, 야 진짜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 지금은 뱀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무서워. 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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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으로 미션을 시작하기 전에 복불복 가방 선택부터 하겠습니다. 뭐 회장님. 아, 회장님, 그 돈 많은 순으로 할까? 네, 돈 많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뭐 아직까지는 돈이 많으니까. 돈 적은 우리 휴닝이는 뱀 뽑으세요. 근데 전 지금 뱀 뽑고 회장님이랑 바꿀 거예요! 야, 너 뭐 뽑고 싶어? 두 개 중에? 저 두 번째 거 뽑고 싶어요. 네가 이게? 네. 그래놓고 네 번째 거 가져갈 거잖아요. 아, 뭐? 나랑 바꿀래요, 형? 어? 나랑 지금 바꿀래요? 지금 바꾸자고? 네. 그래? 그래? 바꿔? 진짜? 어? 바꿔? 바꿔도 돼요? 나 연진이 형 거 가져갈래. 제발 둘의 운명이 많이 달랐으면 좋겠다. 많이 달랐으면 좋겠다. 뱀 나와라! 제발! 뱀 나와라! 아이, 설마, 다섯 개 중에. 와, 저기에서 두 배 나오면 진짜 200이잖아, 200. 얘 티를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뱀 나왔나 봐. 수빈 씨. 아, 네. 지금 바로 적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왜 가방을 못 열어? 다른 멤버들 건 확인 못 하는 거죠 지금? 아, 이거 뱀띠라고 뱀을 주네. 방울뱀이야. 나 제 뱀이다, 뱀이다. 오버 액션 딱 봐도 아니야, 저거. 제 뱀 아니야. 뱀! 뱀이다. 아, 아, 뱀이야. 아, 진짜 뱀 싫다니까. 무슨 뱀이야? 방울뱀이야, 방울뱀! 지금 있는 것은 다 각자 옆 사람한테, 오른쪽 사람한테 다. 저 운명에 맡기겠습니다. 아, 뱀 싫다니까요, 저. 뱀 다리 없는 거 무서워한다니까. 다리는 무조건 두 개 있어야 돼. 네 개까지가 최대야. 자, 제가 가보겠습니다. 뱀띠라고 뱀을 주네. 아, 뱀이야. 저렇게 멀리 있는데 놀라기 쉽지 않은데 진짜 깜짝 놀랐어. 아, 궁금해. 진짜 깜짝 놀랐어.
데뷔다! 데뷔다! 야 진짜 제 거 왜 이렇게 큰 거 아니야? 야 다 뱀이라고 하니까 진짜 더 궁금하다. 카이야! 카이야 무슨 뱀이야?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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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쟤? 아! 오! 오! 와 예능신이 돕는다. 회장님이랑 바꿀 거야! 각자 옆 사람한테, 오른쪽 사람한테 다. 이쪽 사람? 네, 다 다섯 명 다. 나랑 지금 바꿀래요? 지금 바꾸자고? 네. 카이 가둬지는데? 살모사야 살모사. 와. 진짜 재밌는 거 같은데? 갇히는데? 야 나 너무 무서워. 무서워. 휴니야 진짜 미안한데 나 사이로 봐버렸어. 그 빨간색 긴 뱀을 내가 봐버렸는데? 진짜 뱀이야 얘는? 코브라야? 뭐 빨간색 목도리를 맨 어린 왕자일 수도 있지. 그래 빨간색 여우일 수도 있지. 화이팅! 야, 나 이미 끝났어. 이미 바람 불었을 때부터 나는 이미 포기했어. 근데 진짜 뱀이 나오냐? 신기하다. 근데 나 오히려 뱀 나오길 빌었어. 아 나랑 바꿔 갖고 와. 저희가 사원증에 이제 각자 회사 이름 써가지고 만들어놨거든요. 네. 떨려. 나 얼마 됐을까? 재미다! 재미다! 오늘 정말 재밌는 반전이 일어날 거야! 진짜 얼마 됐을까? 아, 연준, 태현, 범규, 유카. 오, 예쁜데요? 내일 또 만나 말해줘. 오, TX Electronic. 아, 확인했습니다. 아, 좋은데요? 아, 저 오늘 촬영 안 할래요. 이런 것도 운명인 거지. 김은채지네! 형 얼마야? 형 얼마야? 있어 그런 게. 아! 형 내 거 받았겠구나! 65만 원이겠네. 축하해. 지난번 우승자이셨다가 좌천 대신 최현준 전 총괄 회장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오늘 재밌네요. 알아봤어. 회장할 제목은 아니었어. 때려주세요. 아 장난이 뭐 게임에서 잘 또 뺐으면 되니까. 응 절대 안 되죠? 그럼 이미 잃었죠? 받아들여야죠. 뭐. 초기 자산 영원인데 어떻게 다시 시작하죠? 야 회사 떼고 마당. 짜릿하네 오늘 하루 신명나게 놀아보시죠. 네. 지난번에도 어느 정도 해왔는데 이번에 못할 게 없죠 뭐. 저는 지금 딱 만족해요. 더도 말고 딱 이 정도만 유지하고 싶습니다. 일단 피눈물 흘릴 거야. 범규가 밉네요. 저도 괜한 짓 하지 않고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그 안경 팔아가지고 10만 원이라도 얻어봐. 돈을 뿌리려면 자산이 초기자산. 자,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함께하는 구석구석 전국 여행 돌박. 예! 네, 그럼 이제 후계자를 정하러 미션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마칩시다. 야, 돈 잃어서 미쳤다. 야, 거지네 돈이 미쳤다. 첫 번째 미션을 진행할 곳에 왔는데요. 네. 이곳에서 진행할 첫 번째 미션. 제일 기분 좋으신 범규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럼 그럴까요?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름의 장, 이름의 장이고요. 후계자, 그 이름을 짊어진 자 항상
언행을 주의하라. 이번 미션은 금지어 게임입니다. 후보자들은 10분 동안 주어지는 주제에 대한 심오한 토론을 진행하되 후계자로서 명예를 떨어뜨리는 언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각자 주어진 금지어를 3번 이상 말하면 탈락. 마지막까지 남은 멤버가 미션에 성공합니다. 난 너무 쉽다 이게. 저희가 어떤 주제를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10분 동안 토론을 할 건데 토론을 하는 중간에 금지어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임의로 여러분의 포토카드를 여러분 앞에 있는 이거 앞에 놔드릴 거예요. 아 무서워. 네. 그 말을 하고 바로 올리면 이제 단어 유추가 가능하니까 조금 있다가 이렇게. 아 좋다. 야 좋다 좋다. 그럼 임의사 정해주신 거예요? 아 이거 나 투머시 토크라 불리한데. 자. 떼면 되나요? 수빈이 형 내가 떼줄게! 왜? 자, 내 거 떼줘. 생각보다... 아니, 금방 탈락할 것 같은데? 금방 탈락하게... 아, 이런 느낌이구나. 분명... 저희가 이제부터 10분 동안 토론할 첫 번째 주제 드릴게요. 네. 중고마켓에서 모아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굿즈 팔기 vs 다른 아이돌 굿즈 사기. 와. 저는 팔기로 할게요. 와. 난 다른 아이돌 굿즈 사기. 왜? 저도 팔기로 할게요. 왜?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맞잖아. 만약에 사왔는데 어머님한테 등짝 스매싱 맞아갖고 다시 팔 수도 있잖아. 아 맞네. 일리 있네. 뭐가 일리가 있어. 타는 거는 흔들리는 상태라 잡을 수 있지만 팔려고 나섰으면 그건 다시 잡을 수 없어. 맞긴 해. 살려고 하는 거는 이제 겸덕 기간이니까 우리가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지만 겸덕? 오 디테일해. 이제 팔려고 나갔으면 이미 끝이라고 게임. 아니야 사정이 있었을 거야 우리 모아들. 그렇게 생각해봐. 우리 무화가 지금 위버스에 있는 사람이 한 몇 명만 되죠? 그 무화들이 다 남의 굿즈 사는 거랑 911만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다 판다고 생각해봐. 어떤 게 더 치명적이에요? 아 팔면 안 되지. 나도 근데 사는 게 나은 거 같아. 사고 이제 보니까 아 역시 투모로우 화이트게더가 최고다 하면서 다시 오는 거지. 아 무화 그냥 둘 다 하지 마요. 나는 둘 다 가슴이 찢어진다니까. 나 약간 과몰입해서 좀 속상하려 그래. 속상하지. 속상하지만 아까 뭐 사정이 있을 것 같다. 아니 진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 사정이 있을 수 있지. 근데 다른 아이돌 분들 굿즈를 사서 자기 친구인 모한 아니 자기 친구가 그 아이돌을 좋아해서 그 친구 생일 선물로 사주려고 하는 거면 인정. 그치 그런 걸 수도 있지. 근데 자기가 가지려고 한다? 노. 다른 아이돌 굿즈 사서 돌아가면은 그때는 우리 모아가 아닌 거야. 다른 아이돌 팬이 행복한 거야 그냥. 와 구구절절 맞는 말이네. 근데 한 명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얘기 좀 해. 네 명에서 얘기하고 있나 봐요. 뭐야 진짜. 사는 제가 뭘 골랐었죠? 사는 걸 골랐나요? 지금 마음대로 골라봐요. 지금. 아직 안 고르지 않았어? 그럼 저는 사는 거 고를게요. 네 왜죠? 아 파는 거 고를게요. 왜죠? 왜냐면 그 약간 그 뭔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유튜브 보면은 이렇게 본인 거를 거래하는 팬의 현장에 나가봤다 이런 콘텐츠들이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다 약간 아 나 이제 안 좋아해가 아니고 아 이제 진짜 긍정적인 게 필요해서. 아니 사정이 있다니까요. 딱 포카를 뽑았는데 아 얘가 셀카를 너무 못 찍었다 이런 셀카 못 찍는 친구들 거 이제 뽑으면은 아 이거는 솔직히 갖고 있을 욕심이 별로 안 난다 하면은 또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럼 파는 게 낫다? 아 파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다른 아이돌 걸 사는 거는 이제 마음이 떠났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질투가 나죠. 저요? 그럼 저는 사는 거 고를게요. 왜죠? 아니 파는 거 고를게요. 왜죠? 누구 거야? 아 TH 엔터 망했는데요? 네. 두 개나 있어 그랬어? TH 이때까지 두 개를 했다는 거죠? 아니 근데 난 딱 제시어 보자마자 태연이가 금방 탈락하겠다 싶긴 했어. 나는? 너도 금방 할 것 같아. 정말? 너도 금방 할 것 같아. 난 연준이 형이 제일 고난이도야 탈락하기. 형 것도 진짜 괜찮은데. 뭐지? 나이스! 저 하나예요? 자기 손. 저는 팔기. 팔기. 넌 뭐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
아, 알겠으니까 뭐냐고. 눈 예쁘겠더라. 뭐냐고. 저 팔기요, 팔기. 평생 차가운 음료 못 먹기 대 뜨거운 음식 못 먹기. 아, 이거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데. 일단 각자 어떤 걸 선택했는지 들어볼까요? 평생 차가운 음료 못 먹기 하겠다. 저 음료 못 먹기 할게요, 차라리. 뜨거운 음식 못 먹기. 저는 뜨거운 거 안 먹을게요. 와, 전 뜨거운 음식 못 먹기, 무조건. 왜? 전 무조건 차가운 게 좋기도 하고. 왜? 저 차가운 게 좋아요. 왜? 제가 디저트를 좋아하기도 하고. 평생 디저트만 먹을 거야? 너 계란 후라이 다 식었어. 그건 식어도 맛있어요. 감정 없는 식어도 맛있어. 그래, 너 이제 감정 없는 음식만 먹어야 돼. 맞네, 맞네, 일리 있다. 그래, 음료수는 맞네. 감정 없어도 괜찮아, 음료들은. 근데 여기 이제 뭐 음식... 피자 같은 거 식으면은 그치. 끔찍하죠. 설득력 있는데? 너 이제 미지근한 튀김만 먹을 거야? 저 뜨거운, 아 차가운 음료 못 먹기로 바꿀게요. 줏대 없다. 줏대 없다. 아, 저 감정 없는 음식 진짜 싫어하고. 저도 예를 들면 진짜 싫어. 냉라면, 냉국밥. 진짜 싫다. 형 이제 아이스 낙곱새 먹는 거라니까. 아니, 아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아니 그럼 다들 뭐. 말도 안 돼 진짜. 아니 그럼 다들 뭐 빙수, 아이스크림. 그건 음료가 아니잖아. 자 이제 우리 막 4시간 동안 안무레슨 하고 그건 음료가 아닌데? 땀 뻘뻘 흘리면서 뜨거운 막. 뜨거운 게 아니라 미지근한 거 마시면 되잖아. 그러면 그게 갈증 해소돼? 응.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시원한 거 안 마시고? 그게 몸에 더 좋다 그랬어. 응. 네 이제 따뜻한 밥 한 숟갈 하려고 했는데 띵! 그러면 우리 이제 다 콘서트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콘서트 막 4시간 러닝타임 하는 중에 그 시원한 이온 음료 못 마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다 우리 3쇼까지 하고 다 끝났어. 이제 집에 가서 짬뽕 시켰는데 차가워. 아니 그럼 나는 애초에 짬뽕을 안 시키지 그러면. 그렇게 할 거면 이제 시켰는데 차가워. 비빔면 이런 거 시키겠지. 평생 찬 음식만 먹고 살 수 있다? 아, 나는 우리 직업에 차가운 거 못 먹는 건 진짜 끔찍할 것 같은데? 네, 인정합니다. 찬 음료는 무조건 먹어야 돼. 우리는 아, 체력 소모가 너무 크니까 나는... 너네는 보니까 회사 운영하면 안 되겠다. 맞아, 맞아. 나는 냉국밥 못 먹어. 너네는 사업화할 머리가 아니야. 너네는 사업화할 머리가 아니야. 그럼 무슨 머리야? 그냥 돌... 솔직히 고르기 힘든긴 한데 나 디저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디저트 안 먹어? 그래? 디저트 안 먹을게. 너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 알았어. 나는 미지근한 물 마시면서 살게. 알았어, 알았어. 왜 이렇게 파국이 오는 거지? 그냥 서로 빈정만 상해버렸어. 아 무서워요. 이견을 못 내겠어. 이견을 내면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소신 있게 해, 소신 있게. 근데 여러분 팀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 한 개만 해야 된다고 하면. 아 그럼 뜨거운 음식 먹어야죠. 뭐 네 명이 그렇다면 따를 수 있어. 아니야, 내가 있어 형. 아니 근데 진짜 차가운 음료 안 먹어도 괜찮아? 괜찮다니까. 괜찮다면 그래요. 어? 어? Nice computer. Nice computer. Computer. 뭐 네 명이 그렇다면 따를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있어 형. 아니 근데 진짜 차가운 음료 안 먹어도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잠시만! 의견 바꿀래. 혜리야, 저 요즘 저녁만 먹는데. 잠시만! 의견 바꿀래. 잠시만! 의견 바꿀래. 의견 바꿀래. 뭐 어떤 걸로요? 나도 뜨거운 음식 못 먹기. 왜? 나 맥주 없으면 안 돼. 그래요, 그것도 포함이죠. 포함이죠. 맥주가 미지근해! 나도 바꿀래요. 그래, 그래요. 아. 나. 잘 생각해봐. 나. 살 죽여주세요. 일주일 동안 라면만 먹자고 하는 연준. vs 하루 동안 민트 초코만 먹자고 하는 휴닝카이. 아 이건 라면 아니냐? 후자 이건 라면이야. 이건 너무 라면이네. 무조건 라면. 에이, 아 근데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 게임인데. 밸런스가 딱 맞지. 언밸런스 게임이에요. 이게 무슨 금대똥 같은 그런. 금대똥이라니. 밸런스가 딱 맞구먼. 에이, 에이 비율 딱 좋다. 아 얘네는 라면을 또 좋아해 갖고. 얘네들은. 전 일단 반민초파라서. 반민초파? 밥만 좋아해? 아
나 진짜 망하겠다 얘는. 아, 나 전자 진짜 무너뜨린다 진짜. 수빈이 형은 어디 고르고 싶어요? 둘 다 하자면 할 수 있긴 한데 둘 다 못 하잖아요. 아니 하라면 할 수 있는데 둘 다 못 하잖아요. 저는 후자 할래요. 근데 후자가 훨씬 좋지 않아? 근데 후자가 훨씬 좋지 않아? 왜? 왜? 그러니까 하루는 그냥 뭐 참고 보면 되는데 일주일은 저렇게 하면은 너무 물릴 것 같은데? 아니지 아니지. 그 몇 년 동안 안성 탄수화물 먹고 살아온 할아버지 몰라? 아침에 짜장라면, 저녁에 갓 라면, 다음날 아침에 비빔라면. 그렇지. 물라면. 얼마나 다채로워. 물라면은 뭐예요? 우동라면. 우동라면. 뭐 계속 바꿔서. 그렇지. 그 파이어당 라면. 그다음에 짜장라면. 근데 형은 만약에 파게티 라면. 선택지가 있어도 형은? 근데 형은 만약에 선택지가 있어도 형은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무난하게. 그다음 민트초코 밥. 민트초코 국. 야 민트초코 치약. 그런 게 어딨어요. 치약. 그런 게 어딨어요. 확실히 근데 그 위에 선택지가 좋긴 한데 민트초코가 맛있는 걸 어떡해. 그 이게 무슨 금대똥 같은 그런. 나 문제가 난 알아도 난 습관적으로 이걸 쓸 수밖에 없어서. 쟤 시작할 때 봤다. 아 쟤 봤다 시작할 때. 아 왼쪽 쟤 무조건 봤다. 내 왼쪽 손모가지를. 아니, 나도 걸게. 나 왼쪽 손모가지 걸게. 둘 중 하나는 날아가는 거야. 나 너의 손목 걸어도 갖고 싶진 않아서. 오케이 주제나 얘기합시다. 다른 아이돌 콘서트에서 모아를 봤다 vs 뮤뱅 퇴근길에 모아가 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눈을 파는 걸 목격했다. 작가님들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낫냐고요? 둘 중에 하나를 봐야 한다면 어떤 게 낫? 한눈 파는 게 나아. 잠깐 팔 수 있잖아. 그래 한눈 파는 게 나아. 근데 콘서트장은 그냥 콘서트 그 아이돌을 보기 위해 15만 원 이상을 썼다? 그러니까 이건 바람이야. 이건 바람이야. 근데 거기 갔는데 모아봉을 들고 갔다? 애매해. 그러면 약간 약간 고민 중인 거겠지. 아 하다가 아 이러고. 아 둘 다 너무 어려운데? 아 근데 저는 후자가 나은 거 같아. 한눈 파는 게 나아. 저도 한눈 파는 게 멍 때리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한눈 파는 게 나아. 내가 저거를 인기가에서 매주 목격해. 작가님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나보고 막 하다가 다른 아이돌분들 나오잖아. 남자분들 이거 들고 이러고 있다가 내가 이러고 쳐다보잖아? 영준아 아니야 막 이래. 나 이거 위버스에도 얘기했는데 이제 타격감이 없어서 그냥 봐 이러고 내가 그러거든. 저 이건 자주 목격해서 저는 이게 괜찮아요. 사진 찍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아 그럼 제가 이렇게 다가갑니다. So sweet 물산. 너무 아이돌적인 대답이다. 너 아이돌이야. 아니야 너 도라이. 연준아 아니야 막 이런. 아니, 말을 안 해요. 아, 이럴 거면 저도 말 안 하고 그냥 금치가 하나도 안 받죠. 아 저는 이 게임 때문에 아니고 그냥 평소에도 이 사람들 100마디 하는 동안 한마디 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와... 저는 녹화 안 할 거예요? 저는 전자. 나? 나? 네? 나 TX전자. 나 TX전자. 나 TX전자. 저 그냥 그 다른 아이돌 콘서트에서 모아보는 것도 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저도 새로울 것 같긴 해요. 아니, 저거는 이제 뭐 그런 걸 수 있잖아요. 다른 아이돌 친구를 이제 도와주러 같이 간 걸 수도 있고. 에이 너무 행복해로다. 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자도 괜찮은 게 뭐 친구 중에 다른 아이돌 좋아해서 뭐 같이 간 걸 수도 있잖아요. 에이 너무 같이 간 걸 수도 있죠. 에이 너무 긍정이에요. No, that's impossible. 저희는 콘서트가 진짜 저는 콘서트 저희 팀 진짜 연출이 진짜 대박이라 생각하거든요. 갔다 오면은 좀 다른 곳이 좀 싱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2번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게 제가 전에 연말 무대 한번 언젠지 기억 안 나요. 루저러버 했을 때였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저도 무대 준비하다가 차은우 선배님 지나가니까 눈이 따라가던데요 이렇게. 우와. 이제 한눈 파는 게 이제 바람의 징조예요. 이제 저걸로 이제 스타트를 끊는 거예요. 저 다른 아이돌 콘서트는 이미 진행 중인 거예요. 이미 한눈 많이 팔다가
와, 제 콘서트는 진짜 가봐야겠는데 하고 간 거라고요. 한눈이 아니라 두, 그래. 한눈이 아니라 두눈 세눈 판 거야, 저거는. 이건 바람이야. 새로울 것 같긴 해요, 뭔가. 다른 아이돌 친구를 이제 도와주러 같이 간 거일 수도 있고. 너무 행복해로다. 네, 재밌네요. 아, 그래도 정말 착한 게 한눈 팔잖아. 무대 끝나면 다시 일로 와. 그래. 하나, 와 괜찮아요. No, that's impossible. 일단 저희가 탈락자는 발생하지 않아서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한 번도 안 걸리신 두 분 다 고르실 기회를 드릴게요. 오, 야. 누가 먼저 가방 고르실 저 할게요. 아우, 물산 let's get it. 물산 뱀 나와라 뚝딱. 거침이 없어. 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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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이다. 꼭 먼저 한다고 좋은 게 아닐 수 있어. 맞아요. 뭐 모르니까. 형이 이게 나 애인 아니야? 아, 저 형 바꾸는 거다. 아. 또또또 비행기. 아. 뻥경 목소리. 저 뻥겨. 아, 돈 벌자마자 날아갔네. 아. 또다 비행기. 네. 그 수빈이 형이 비행기 한 번 더 고를 수 없나? 야, 한 번 더 고르면 웃기겠다. 아, 다 다른 거라서 없는 거 아니야? 가져오는 거 있잖아, 가져오는 거. 중복이 없잖아. 전자가 아니라 적자네, 이제. 뒤에 게임 몇 개 남았죠? 두 개 더 남았어요. 어, 두 개? 그때 내가 다 이기면 돼. 내가 너 발라줄게. 아니, 아닌데? 저희 사원증을 빼서 앞에 놔주시겠어요? 아, 안 빼고 싶다. 이거 범규 거랑 같이 드릴게요. 나는 오늘 안 이겨도 돼. 그냥 너가 몰락했으면 좋겠어. 넌 사람을 잘못 건드렸어. 잘못 건드렸어, 오늘. 아직 한 발 남았다. 전격수네, 그냥. 저희 다산 드릴게요. 다음 볼게요. 오, it's so yummy. 오! 나이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간이 참 좋아요. 한박 웃음. 그래서 중간이 참 좋아요. 갑자기 인성에 문제가 생겼는데? 뭐 다들 어때요? 본 소감? 아, 저는 근데 뭐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오늘 범규가 내내 죽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저 그늘에서 벗어나서 다행이네요. 저는 건들지 말아도 돼요. 아유, 네. 물론이죠, 당연히. 네. 둘이 잘. 네네. 참 재밌어질 것 같아요. 딱 느꼈습니다. 까불지 않고 중간만 하자. 그러니까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수빈이 형은? 어때요? 좀. 저 뭐, 전 지금 만족스럽죠. 저는 그냥 착실하게, 정직하게 차곡차곡 모으겠습니다.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좋진 않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야. 이제 시작이야. 어, 이게 너무 예쁘다, 여기. 야, 너가 더 예뻐. 어사키안 미션, 꿈의 장.
열정 없이 이루는 꿈은 없다. 이번 미션은 당신의 열정을 확인할 AI 랜덤 플레이 댄스입니다. AI가 읽어주는 가사를 듣고 제목을 먼저 맞힌 사람이 안무에 도전. 총 10문제를 진행하는 동안 가장 뜨거운 열정을 보인 후보자가 미션에 성공합니다. 나 요즘 춤을 몰라. 알자 알자. 연습 따위는 없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발걸음은 매일 걷던 그 길로. 컴퓨터!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내일에서 기다리. 땡! 좀 들어봐 자기야. 빨리 말 걸어보고 싶어. 헤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르세라핌 이지. 땡! 아우 끝까지 진짜 이 자식아. 발걸음이 들렸단 말이야. 그 발걸음 그대로 나가. 발걸음은 매일 걷던 그 길로. 계획은 완벽. 빨리 말 걸어보고 싶어. 헤이. 우문 앞에서 셋을 세어본다. 예. 셋, 둘. 하나. 전자! 보이넥스트! 도어? 아, 증권. 아니, 그거 하고. 증권. 셋, 둘. 투어스, 첫 만남은 10개로 되지 않아? 아, 투어스구나. 아, 이름을 잘못 헷갈렸네. 야, 잘못 쳤네. 맞게 갔네. 나도 최근 노래 좀 들어야겠어. 아, 나 요즘 올드팝에 빠져가지고. 가사 설명. 아. 예. 원, 투, 쓰리 깜짝 놀랄 다음 씬. 키를 거머쥔 주인공은 나. 아, 나 이거 좀 모르는데. 원, 쓰리 투 고잉 다운 쉽게스루. 데자뷰 같이 그려지는 이미지. 컴퓨터!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데자뷰. 아, 조용히 좀 하라고. 데자뷰가 들렸어. 아, 조용히 좀 해. 네, 데자뷰가 들렸어. 아, 전자! 에스파! 저, 어! 아, 컴퓨터! 컴퓨터! 아니, 뭐지? 컴퓨터, 에스파 드라마. 아니야, 드라마!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I bring drama. 우리 관계는 그렇게 됐어. 모든 건 어, 너무 슬퍼. 연준! 아, 물산! 길티. 아! 물산, 태민 선배님의 길티. 주인 잘 찾아갔네. 오, 뭐야. 너무 무서워. 아, 나 망했다. 저는 아직 스모크 거기서 머물러 있는데 아직 스모크도 우리 관계 디비디비딥. 매일 봐도 처음같이 비기비기닝. 춤추고 싶어. 아, 빌리빌리진. 저 증권. 악동뮤지션 러브리. 아, 디비디비딥. 아. 와, 어떻게 알았어? 예, 예, 예. 근데 잘한다. 오!
괜찮은데? 아, 전자 망했다. 아, 엔터 망했다. 물감처럼 파랗던 하늘은 벌써 까맣고 물산! 벌써 12시 창원 선배님. 오! 아오, 나 언제 맞춰? 와, 좋아. 브링백 마이크로폰 볼륨 올려. 네? 시트 백엔드 릴렉스 에브리바디. 어, 물산! 에이티즈 바운 씨. 아, 나 허리가. 나 이것도 좋아. Come on, everybody. 너무 잘 들어봐. 야야야. 야 카메라 시간을 가지겠다. 찢었다 찢었다. 신경 안 써. 쉿쉿쉿쉿쉿 내 패드 위에 필 아름다움 대신 더 강한 이름 빌런들 택했지. 뭐라고요? 소 그게 바로 미미미미미. 응? 네? 네? 내겐 보여. 쉿쉿쉿쉿. 뭐야 이거? 르세라핌 날 이끌어 투 빅토리. 컴퓨터 르세라핌이지? 엔터! 이브 푸시킵 프로스럼의 아내 그거야? 엔터! 언포기븐 엔터! 안티프라저 컴퓨터 르세라핌 스마트 나도 이거 모르는데? 잘했어? 아! 아, 와, 너무 더워. 와. 인상 깊었죠? 그걸로 됐습니다. 난 기다려왔어. 불을 켤 필요 없어. 뭘 기다려왔어? 아무 말도 필요 없어. 어, 나 이거 물산 아닌데? 물산 초대. 엄정화 선배님 초대? 아, 맞네! 맞네! 도대체 어디가? 잘 추구해야지. 오늘 밤 기다렸어. 어! 올라가고 해야지. 해봐! 다잉 인 여 암즈 필링 라이크 온 어 클라우드 혈관 속에 퍼져가는 테이스트 오브 유얼 스위트 베놈. 아! 아! 나왔네 그냥 컴퓨터! 엔하이픈 스위트 베놈. 신난 것 봐. 니네 좋아하는 노래잖아. 다리 벌려! 다리 벌려! 다리 벌려! 이거 가자!
저희 몇 문제 남았어요? 두 문제. 아, 그냥 그거 우리 하나씩 그래. 너네 저도 뭐 맞출 수 있어? 내가 모르겠어. 야 이거 어차피 야. 거, 너네 또이야. 아 그럼 5점짜리 갈까 5점짜리? 5점짜리 갈까요? 지식기 가볼까? 진짜 얘는 5점 가야 돼요. 진짜 돌박이 여기서 성공 가능성이 있다? 그럼 여기서 5점을 가야 됩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보세요. 보세요 지금 돌박이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1점을 하면은 아 이거 예능감이 없어요. 5점 해야 재밌어. 5점을 해야 어떻게 한다? 아 이제 네, 나도 일부 인정. 재밌어져요. 자 지금 1등인가요? 네. 아 자 요즘 도파민 중독이라 가시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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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도 압승하고 싶잖아. 난 지금을 기다려왔어. 나도요. For every day. 나 원래 슬로우 스타트야. 이쯤에서 끝내 네트고. 네? 인내심도 아웃 오브 스페이스. 얼룩지는 레드 카우핏. 어? 뭐야? 그렇게 또 페이드 어웨이. 치워줘 스카우드 페이스 끝까지 신경 쓰여 허. 어 뭐야? 디스러브 이즈 매니앙 매니앙 매니앙. 무산 매니앙! 아니 전자! 비비지 매니앙 매니앙! 전자! 무산 매니앙! 아 근데 좀 기다려 앉아봐. 오 예! 이즈 매니앙 매니앙 매니앙. 야 지금 지나갈까 싶습니다. 아 잘 춘다. 한다. 그러니까. 내려온다. 어?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왜 안 오? 아. 음방 MC는 음방 MC다. 그러게. 아, 재미가 없어 이런 거 하면은 너무 쉬워갖고. 문제가 하나 있는데 보너스 문제를 10점! 도파민 콜! 콜! 사실 아직도 난 조금 불안해. 차가운 냉수와 외로움 중 우산! 우와! 아! 아! 차가운 냉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엔터! 혼나버리서 뿌리 자랐다. 바로 어디로 가? 어, 이쪽인가? 일로 일로 일로. 여기 앉아요. 아 예. 아 맞아 이렇게 했어 맞아. 좀 도파민 중독이라 가시죠. 물산. 아 어, 물산 물산 물산. 투게더 물산 연주님 가방 선택할 기회 드릴게요. 떴다 떴다. 여기 전부 다 알 거야. 이런 데는 절대 사람이 누워 있을 자리가 아니야.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뭐야 저 사원증이야 뱀꼴이야. 야 바람이 불고 있어. 뱀이다. 아이고 나왔다. 야 물렸나봐 뱀에. 야 뭐야 예능신이 좋아요. 예능신이 넘는다고요. 이래서 도파민 중독이 위험한 거야.